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지금 시간이 2월 9일 새벽 4시 16분입니다. 제가 요즘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오늘 어제 대보름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꺼내지 모르겠는데, 가난은 둘째치고 첫 번째로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이니 매제,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동생도 그렇고 우리 매제도 그렇고 유도리 얻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왜냐면 저희 집이 현실적으로 어머니도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여동생 애들 육아하다 보니까 돈 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얘기는 하겠지만, 여동생이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저희 집에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피신해 있을 때 그 1년 6개월을 넘게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봉사를 하면서 되게 많이 챙겨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배려가 특히 돈이라는 이름하에 어머니한테 너무 좀 원성을 많이 났던 것인데, 이 돈이라는 게 이웃간에도, 아는 지인과도, 가족간에도 이렇게 돈 때문에 원성이 높아지고 화를 일으키며 싸움이 일어날 때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오늘도 어머니하고 여동생과 좀 말싸움이 좀 있었고, 전화로요. 또 저한테 또 여동생이 전화해서 또 자기의 대변하듯이 하소연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걸 누굴 편에 서야 될지 기로에 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막상 닥치니까 나도 내 아까임 잘 못하고 있는데 누굴 어떻게 편을 들어주기가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타이레놀 하나 딱 먹었는데 이게 두통이 안 가시는 거 보니까 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했죠. 로또 1등이나 2등 아니면 연금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오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면서도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구독자서 늘려서 광고 수익도 창출하고 돈을 갑자기 훅한 이렇게 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진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조바심도 나고요. 근데 집안 또 집안대로 또 이렇게 어수선하게 말싸움도 많이 나고 잦아지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 무게가, 이 가장이라는 이 무게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 어머니도 그렇고 연로하신 어머니도 그렇고 이 집을 지켜 나가야 되는 이 가장으로서의 이 어깨가 아버지가 더 생각나게 하는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알몸으로 진짜 그 옥상을 올라가는 그 계단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청렴 결백한 몸과 마음으로 진짜 기도를 또 한 번 했었습니다. 제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로또 1등이나 연금복권 1등 아니 2등이라도 괜찮으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헬조선 아닙니까? 헬조선. 돈은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돈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새끼들. 나라라는 나라가 국민은 지켜주질 못할 망정 어떻게든 돈 뜯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십시오. 공과금도 겨우 내고 있는데 뭐 국민 건강보험이다 해가지고 몇십만원씩 때리질 않나. 근로장려금 받을 능력 여건이 됐을 당시에도 저만 못 받았습니다. 저만. 심지어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애조차도 20만원이나 30만원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 하러 갔더니 집값이 딱 1억 좀 넘는 자가라고 해서 안되고,
근로장려금도 2억이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아, 뭐만 나라에서 뉴스에서 보면은 무슨 지원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돈다 준다고 해놓고는 정작 동사무소 가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어디서 끄집어냈는지 꼬 하나 꼬투리 뭐 이상한 걸 잡아가지고 다 미끄러뜨리고 그 올라설 수 있는 그 언덕받이 그 계단이 높디 높은 무슨 대들보 마냥 큰 벽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정작 뉴스에서 가끔씩 지금도 보면은 돈 얼마 지원해주겠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면은 실제로는 아 없어요. 10명 중에 한명 받을까 말까요? 진짜 막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막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막 사정 얘기하고 막 부끄러운 거 알면서도 나 스스로가 진짜 자존심 깎아내리면서까지 막 그렇게 얘기하고 도움 달라고 요청을 해도요. 이 나라라는 게그 밑에서부터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오늘 원래 혼잣말 에세이로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앞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살다가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요즘 말로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딱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기로에 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6년에서 7년 동안 백수생활하는 그 와중에 그때 제가 종로에 잠깐 갔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동묘역이었어요. 그 전철역 지하였는데 전철이 들어오려는 그 노란 선 위에 서 있는데 그 철로를 보는데 아 여기서 뛰어내리면 진짜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 좀 나르긴 뭐하지만 지우시우스로 시작하는 극단적인 그 선택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노란석 밖으로 나가서 순간 전철에 들어올 때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선택이라는 게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죽을 용기 있으면은 더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말 하는데 실제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심리를 모른다고. 뭐 사람들은 위로의 말이라고 한답시고 위로하고 동정을 하지만 와닿질 않아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자 굽신굽신도 해보고 사정을 내기를 해도요 안 해줘요. 이게 뭐냐면은 위로도 안 해주고 이 사람이 죽을 거에 대해서 암시를 해도 그거에 대한 뭐 선택을 당사자들이 그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면은 그제서야 후회하고 그제서야 막 당연하던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와서도 지인 몇 명과도 실제로 만나도 봤고요. 그리고 접촉이나 컨택을 하려 했는데도 다들 모르세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없고 뭐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내가 진짜 살아도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도 뭐술 한잔 기울일 친구도 지금 현재 없고. 또술 마실 만큼 건강에 좋은 편도 아니고 통풍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선택의 기로에 제가 섰었을 때그 노란선 밖을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도 못했었습니다.
왜 누군가 그러잖아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는 말. 그 말을요, 엄마나 아버지한테서 항상 들었었어요. 희망적인 어투로. 그게 내일에 스치더라고요. 그래, 나도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 해서, 그러다가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15년을 흐르는 동안 진짜 저도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할줄 아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거 하면서 내성적인 성격도 변했고 이렇게 말도 할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는요 겉으로는 웃고는 있는 삐에로 마냥 웃고 있는데 속은 진짜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약간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특히나 없었고, 용기라고 해봤자 뭐 없죠. 근데 가족이나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 해를 당한다 싶으면 그때는 눈 돌아가는 거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이라 좀 장기침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선택. 원래 선택의 이야기 주제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 그때 딱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편의점을 매월 2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겨울철쯤 되면은 항상 편의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점주들을 줄 때마다 그만두고 그만뒀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취업을 하고 또 재취업을 했었는데, 할줄 아는 게 편의점 알바니까. 특히나 또 강남권에만 있어가지고요. 강북 쪽에서 막상 일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짜도 짜요. 어떻게든 일을 더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강북 지역이에요. 진짜. 심지어 강남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가면요,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돈도 잘 주고 그렇게 번화한 데서 일했던 사람이 고작 작은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면은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많이 미끄러져 본 적도 여러 회차였는데, 그럴 때마다 처음으로 새로운 꿈을 꿔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눈이 오는 겨울철이었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죠. 그거를 여러 번 겪으니까요, 나중에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때 제가 편의점을 일하던 당시에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스마트폰에다가 막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시 같지 않은 시를 쓴것 마냥 약간 수필식으로 쓴게 있었거든요. 꽤 많았거든요. 그거를 컴퓨터에다 옮겨 적어 나온 게 되게 많았어. 한 100편 넘게? 그래서 한번 작가를 한번 해볼까 해서 집에 오자마자 출판사마다 전부 그 투고를 했어요. 근데 다 미끄러졌습니다. 답장도 없고, 되돌아온 뭐편 그것도 있고. 그때 또 좌절을 맛봤죠. 그러다가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져서 다시 일했던 곳에 또 가고, 또 재취업하고, 또 재취업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일을 했었죠. 근데 불안불안한 그 마음과 초조함이 2년이면 딱 찾아왔어요. 점주님이 과연 재계약을 했을까? 아니면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재고조사를 한다고? 재고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상에 있는 물품 내역과 개수 수량과 실제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류 수량을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그걸 부득이하게 한 달도 안 돼서 하거나 두어 달안 돼서 하는 경우는 매장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서, 불안불안한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하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27살 뒤늦게 시작한 편의점 알바도 지금 제가 42살이니까 거의 15년을 했죠. 지금도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참, 글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머리가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을 또 연이어 먹기가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 면성이 생기면은 또안 되니까. 아무튼 오늘 여동생과 어머니 사이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참 힘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말 들어보면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말이 많고, 또 동생 선에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 또 동생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저는 어디에 선택을 하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선택인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선택 무엇일까요? 가끔 뉴스에서 고독사한 뉴스가 나옵니다. 때로는 쪽방에서 살다 가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었고요. 심지어 책 예전에 제가 나방 특집을 했었던 고독사 귀신을 만난 이야기도 했듯이, 저는 아직도 그 골목길 바깥쪽으로 가다 보면은 새로 세워진 그 빌라 앞을 지날 때면 그때 그 고독사 했던 그 여자가 살던 그 집터가 보여질 때면, 그때 제가 일주일 넘게 거기를 스쳐 지나갈 때그 냄새를 실제로 맡아봤거든요. 그 사람의 그 죽었을 때 나는 그 풍기는 냄새. 심지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 냄새를 맡아봐서 아는데, 그리고 이 방에서도 그 아버지가 가신 후에 그 냄새를 빼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한 보름 동안. 그런데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요, 가끔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 돈도 많고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 우울증이라는 거. 최근에 그 조커 나왔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기본 스토리보드나 내용 면에서 예고를 봐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남자, 이름 없는 배우의 그 고군분투하는 그 내용, 어쩔 수 없이 조커가 되어서 그런 악행이 아닌 삶에 있어서 뭔가 항변을 하는 듯한 혼자만의 싸움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본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조커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그걸 바로 앞에서, 진짜 삶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때 전철역 앞에서 전철이 지나올 때쯤에, 만약 제가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제 나이 27살 이후에 편의점 알바 15년을 해왔고, 그 와중에 있었던 에피소드, 그 와중에 수많이 만났던 인연들, 그리고 우연, 그리고 그 중에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봤고, 진상 손님도 만났고, 친절한 손님도 만났고, 각양각색의 외국인 분들도 만나보고, 또 이런저런 알바 친구 동생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었죠. 그 와중에 짝사랑도 여러 해 했었고,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보지 못했겠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도 아직 이제 거의 한달다 돼가고, 구독자 수는 아직은 늘지 않고 조회수도 아직 많지 않은 편이지만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영상 올린 게그 아직 100편도 안 되고, 시간도 그렇게 몇천 시간, 몇만 시간도 안 됐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유튜브를 해서 몇십만, 몇백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는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주 몸매가 좋은 여자가 아니고, 그리고 예쁜 얼굴을 갖고 있는 꽃미남이거나 예쁜 여자가 아닌 이상은 뭐 딱히 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말주변이 좋거나 뭐 이렇게 뭐 언변이 뛰어나서 유튜브 방송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팔로워가 잘 선택이 안 되고는 있지만, 저는요 어떻게든 노력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좀더 다양한 컨텐츠로 썰을 푸는 방송을 하겠지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호응이 되고 부응이 되어서 맞닥뜨려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도 혼잣말을 이렇게 하듯이 주로 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이야기, 때로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겪었었던 일이나 만났었던 손님과의 해프닝,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풀겠지만요. 그러다가 저도 언젠가는 수익 창출이 나고 광고가 붙고 구독자가 한 명, 두명 늘다가 100명 되고 또 1000명 되고 만명 되고, 그런 시간이 오면요 저도 좋은 카메라 하나 사서 먹방도 해보고 싶고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길을 걸으면서 혼잣말 했었던 영상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요리를 좀할줄 아는 것도 있고, 또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오늘은 좀잠못 이룰 만큼 마음도 몸도 많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다시 하고 싶은 용기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고. 제가요 딱두 가지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과연 복권이라는 걸 해서 인생 역전, 일확천금을 부를 누리고 살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때론 어떤 분들이 말한 것처럼 음모를 표출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있고요. 왜냐면 제가 15년을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2등조차도요. 심지어 3등도요. 예전에 할머니가, 아니 그 친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그 로또 번호 알려주었을 때, 아, 그거를 4개밖에 못 외워가지고 참. 그거는 진짜 다 맞긴 맞았는데, 좀,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선택. 글쎄요. 이 선택이라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누군가를 편을 들어야 되고, 누굴 배척해야 되는 거. 또그 배척했던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나에게 이야기했었던 또 다른 사람을 배척해야 한다는 선택도 있고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뭐, 탕수육을 먹더라도 찍먹할지 부먹할지의 선택도 있을 테고요.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양 갈래의 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서 삶과 죽음이죠. 저는 백수 생활 오래 하는 와중에 삶과 죽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 예전이었는데 전철을 타고 강남권으로 이제 출근할 당시에 가끔 전철이 정차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대부분 그때 보면은 앞에 전철 때문에 늦어지는 연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이렇게 몸을 띄어서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전철이 한두어 시간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제가 삶과 죽음에 서 있었던 그 전철역이 생각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곳을 가게 되면
한번 동묘역 거기 1호선 갈아타는 그 부근에 거기 그 위치 그 장소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뭐 동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 일이 생각날까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도 지금 둘다돈못 벌고 있는데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대보름 때나 언제 때건 명절이건 간에 애도 그렇게 봐주는데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집 상황 알면서 딸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와닿는 거예요. 데모처럼 확 박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 하냐 이런 식으로. 진짜 제가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과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토박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기 추억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인생사 살아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밖을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집 밖을 나가면은 다 돈이지 않습니까? 차비도 들죠. 또 나갔다 하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어지죠. 또 나갔다 와서 또 병이라도 얼마 오면은 또 약값이 또 들죠. 집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여동생네 갔다 집에 오는 순간에도 어머니와 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듯이 다른 얘기 위주로 주제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평생일 주말 나 휴일에도 평상시 때도요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고 어머니도 걱정이 참 많으셔서 새벽 늦게 잠을 못 이루신 적도 있더라고요. 가끔 또 최근에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잘 못하시죠. 약간 뭐랄까 뭔가 깊게 뭔가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러고 계시는 모습 보고 있으면 너무 참 죄송하죠. 미안하고요. 저도 어떻게든 진짜 먹고 살려고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쩔 땐 유튜브 영상으로 두 편, 세편 올린 적도 있고 어쩔 땐한 편? 그래도 부지런히 꾀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께 삶의 짐이 양이 되어주고 질이 좋은 뭐 그런 보탬이 되어줄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일명 요즘 말로 쌉소리나 잡담, 야부리를 털고 있는 혼잣말 에세이를 하고 있겠지만요. 제가 할줄 아는 게뭐 그렇게 입담이 좋거나 뭐 너무 좋은 뭐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확률도 없고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꾸준하게 편의점 알바 이야기하거나 나방 특집에서 귀신 목격담이나 괴담 이야기할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가끔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말들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입을 맞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건 글쎄요.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지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수첩으로 끄적이기보다는 나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푸념 떠는 걸로 저는 그나마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고민, 걱정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헤쳐 나가십니까? 누군가는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많이 부르고 큰 소리로 괴양을 지르면은 푼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풀고, 또 어떤 사람은 팡팡 울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소에 가서 뭔가를 때려부시거나 박살을 내거나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자거나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힘들고 지칠고 막 저도 모르게 화가 올라올 때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자기 위로를 했습니다. 글쎄요, 하고 나면 허전하고 공허함이 많이 느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때론 TV나 영화 속에서는 그런 인물들은 되게 한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부끄러운 패배자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예전에는 두 번, 세 번 하던 거 이제는 한 번만 하고 못 해봅니다. 아, 내 자식들인데 말이죠. 거기서 분출돼 나오는 것이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자기 위로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대신 장소 불문하고 막 이상한 데서 막 그런 짓거리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집에서, 뭐 그것도 뭐 그런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아, 아무튼 이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마저도 하겠지만, 어쩌다가 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선택. 아, 진짜 심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로또 1등, 연금 복권 1등, 아니면 편의점 알바 15년 고인물. 하,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진짜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또 저도 뭐 여타 뭐 안 좋은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뭐 고해하듯이 이야기도 몇 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불쑥불쑥 18금 나오는 그런 야한 이야기도 몇 번 할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글쎄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혼잣말 에세이 선택, 제가 말하고자 했던 선택은 삶과 죽음에 가는 두 갈래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참 많은 삼천포를 빠졌죠. 사소한 거 하나로, 특히나 돈 때문에 언쟁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의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상처 입는다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 방송을 끝나면은 또 타이러날 하나 먹고, 또 어머니가 새벽녘에 운동 가시면 또 잠자는 시늉을 하다가 자기 위로도 한번 또 해보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맺고 싶고, 또 저도 알콩달콩 참기름 볶듯이 사랑하며 살고 싶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제 짝은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제가 눈이 높은 걸까요? 아니면은 제가 뭐 자신감, 뭐 용기, 그리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제 짝을 못 만난 걸까요? 아니면은 앞에서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못 만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이라. 여러분 선택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웃고 계신가요? 저의 선택의 기로는요, 삶과 죽음이 아니라 가난하느냐 아니면은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집에 이렇게 콕 박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 나가면 다 돈이고 나가면 예전에도 막 돈 쓰면서 먹고 살았던 그 모든 길거리 위에 식당들과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 아 진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또 도움을 요청한답시고 국가기관에다가 이야기하고 하소연해도 누가 하나 귀담아 들어주지 않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몇몇 지인들한테 손을 벌려도 손사래를 칩니다. 아, 진짜 취하고 싶고 취해서 잠이 들고 싶은데 이 몹쓸병의 통풍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통풍, 혹시라도 고기 조금 먹었다고 통풍 올까봐, 혹시라도 술 한잔 먹었다고 통풍 올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통장 잔고에 돈이 비는 겁니다. 지금 겨우겨우 버텨서 아 진짜 버티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질까봐 겁이 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대폰 요금도 계속 연체하고 또 연체하다 보면은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아 진짜 심이 듭니다. 오늘 우연찮게 휴대폰 안을 봤는데 다 무슨 친구 하나 없고 그리고 알바하고 하면서 지내왔었던 몇몇 동생 애들은 너무 죄송하죠.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일하면서 보필을 했었던 점장님한테도 밥 한 끼 산다고 그랬는데 밥 살 여력도 안 되고 또 거기 갈 차비 경비도 이제는 후덜덜 할 정도로 1,000원, 2,000원, 500원이 아까울 정도로 참 너무 궁핍해졌다 할까요? 그래졌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그 어느 드라마의 그 명언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래 왔다고 생각을 했고 최선을 다했고 진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열정 아닌 열정으로 진짜 몸바쳐서 일해왔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주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 열정을 그걸 이용하고 어떻게든 더 뽑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을 해할 만큼 그리고 남에게 사기쳐서 등쳐먹는 그런 짓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또 사람이라고 배는 고프고 먹고 싶은 건 많고 왜 이렇게 TV를 보면은 왜 이렇게 먹는 그런 프로가 많아진 겁니까? 그리고 외롭습니다. 참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결혼 한번 못해보고 죽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게 너무 먼 미래, 앞날을 바라봅니다.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저는 지금 걱정, 고민이 너무너무 쌓일 대로 쌓여있고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제가 잘 보필을 할 수 있을까? 효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것. 돈 앞에서 나약해져서 어머니한테 돈 한 푼 제대로 지어줘보지도 못하니까요. 어머니가 아파도 약을 제대로 사들지 못하니까요. 오늘은 진짜 타이레놀 콜드 종합감기약 하나하고 쌍화탕 500원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3,000원 들었습니다. 3,000원. 그거밖에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도 이웃의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요, 저도 뭐 하나 시켜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여동생네 집 갈 때 특히나 여기가 빌라촌들이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앞으로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시켜 먹은 피자 각이나 중국 음식 그릇들이 밖에 내져 있는 거 보면은 아, 먹고 싶어집니다, 진짜. 근데 지금 제 여건이나 생활 뭐 그런 게 여의치 않다면니까 여유롭지도 않고 해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죠. 아, 오늘은 어제 어머니가 새벽 늦게 아침부터 했던 대보로 음식을 먹었는데 입에 목이 메이더라고요.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 그래서 전날 빼놓으신 그 쌀밥들을 물 말아서 또 먹었습니다. 밥에 물을 말아 먹으면 김치나 간장하고 먹으면 좋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밥에 물만 말아 먹습니다. 그냥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으면 그 삼키고 또 삼키고 있으니까요. 원래 오늘 주제 선택은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휴일이고 가족들과 뭐 외식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친구분들과 고깃집 가셔서 삼겹살 구워드시면 술 한잔 기르실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아니면 연인과 극장을 간다든지 스파게티나 스테이크 써실 분들도 있을 테고요. 글쎄요, 저는 글쎄요. 두 번째 선택의 기로를 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운하사람들은 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한강을 많이 갑니다. 저도 한강을 한 두 번인가 세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다리 위에서 많이 뛰어내려 죽잖아요.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근데 저는 한강 다리를 간 게 아니라 한강 둔치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였냐면은 삶의 의욕에 상실했을 때 간 게 아니라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혼자 떠나기에는 겁이 나고 또 혼자 바다를 보러 가기엔 너무 많이 외로웠으니까요. 어렸을 때 본 바다라고는 소풍 때 갔었던 포항 제철, 광양 제철소, 거기 견학 갔을 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그 해외로 여행 가는 거 보면은 아우, 그 푸른 바다 빛깔의 지중해나 태평양의 어느 한 따뜻한 섬 나라로 여행 가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가깝고도 배를 타거나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다는 제주도 한번 못 가본 제 자신이 아 참 많이 좀
그랬죠, 마음이. 아무튼 한강에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다리 밑에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움기가 엄청 느껴진다. 싸늘하고 썰렁한 게. 근데 거기도 연인들도 많이 왔고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놀고 가시는 분들 많고 또 많이 뭐 활성화된 게 참 보기엔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로 그때 한강 갔었던 이유가 딱 두 번이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돈 걱정하고 그럴 당시 그때도 어김없이 편의점에서 일 그만두고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황이 되었을 때 한 일주일 지나고 난 후에 바람을 한번 쐬러 갔다가 거길 가게 된 겁니다. 택시 딱 타고 왔을 때 택시기사님한테 한강 가주세요 이러니까 놀래더라고요. 그 백미러로 막 누미러로 계속 웃고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가서 멍하니 흐르고 흐르는 한강 물줄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들 다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데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유람선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결. 내 시간도 못 치고 또 이상한 데서 내려주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철이나 버스 타고 가는 법은 아는데 그때 잘 모를 때여가지고 그때 한강에서 1시간인가 2시간 앉아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돈 걱정하면서 이제 거기 앉아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방문했을 때는 그때 꽃뱀한테 물렸을 때 그때 돈도 마음도 상처 입었을 때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심각했죠. 꽃뱀한테 빠져있을 때 그때는 돈도 뭐 사랑도 뭐 아무것도 없고 무일푼으로 다 돼있을 때 왜 나는 사랑을 못할까 돈도 잘 못 벌을까 왜 나는 가난한 거지? 아 그때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못하는 거지? 이런 자괴감? 엄청 깊이 빠져있었던 때였죠.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에 목이 자꾸 잠겨서 선택의 기로라. 가끔 TV에서 연예인이 이게 선택의 기로에서 목숨을 이렇게 끊는 경우를 많이 접하면은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따라가시는 분들도 몇 분 있고요. 저도 그걸 보면 되게 안쓰럽고 안타깝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간혹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 연예인분들 중에서 한두 번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은 아 내가 편의점 알바했을 때 저런 분들 만났으면 이런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고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뭐하고요. 아무튼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 사람도 나도 우울하고 슬퍼서 저런 선택을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조차도 없어서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노란선 펜스를 넘어서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 한강 갔을 때는 왜 나는 돈이 없고 왜 돈을 많이 못 벌을까 뭐해 먹고 살지 모를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었던 제가 한충 겨울날 갔었을 때랑 세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꽃뱀한테 그때 물렸을 때 마음의 상처를 너무 깊게 받았을 때 그때 세 번째였죠. 그때는 돈도 돈이지만 사랑에 관해서 너무 좌절감을 많이 맛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짝사랑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서 그게 짝사랑인 걸 알게 됐을 때 좌절을 많이 맛봤죠. 나는 사랑이라고 덤벼드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고 남이 들었을 때 그건 스토커 짓이라고 했을 때 많이 좀 그랬죠. 또 타이밍도 잘 못 맞춰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못 만났었던 그런 적도 있었죠. 아, 이 사람은
내 운명의 선택자이다 라고 다가가려고 할 때면 그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나 기운을 받는지 다시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제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하면은 그 선택받았던 그분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용기도 더 결여되고 없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이상형이어도, 아니면은 내가 사랑이 될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도요, 대시도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좀 겁쟁이 같은 경우가 지금의 저이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하거나 그 사람을 가지려면 용기를 가지고 쟁취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못했어요. 타이밍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용기를 가지거나 자신감을 가지고 대시하거나 그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그냥 보내주자. 내가 좋아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되게 잘 살고 좋은 학벌 좋은 여자가 어느 무능한 남편하고 살았을 때그 여자가 남자의 옆에서 누워서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느꼈어요. 남자가 능력도 있고 재력이 된다면 저런 상황까지 안 오겠지. 아무리 사랑이 모든 걸다 이끌어주고 뭐 보듬어주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잘살 날이 오겠거니 하는 심한 고문을 갖게 할 바에야 차라리 이상형은 이상형이고 사랑도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였나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여자가 스쳐 지나가거나 너무 약간 매력적인 여자다라고 생각하면요, 뭐 누구처럼 막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가서 말 걸거나 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집에 오는 내내 그 혼잣말 하면서 꽁시렁꽁시렁 되면서 혼자 소설을 씁니다. 진짜. 예전에 편의점에서 일했을 때그 노트에다가, 작은 수첩 노트에다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썰을 풀다 보면은 화나 우울증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저의 이상형의 여자를 손님으로 마주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던 여자 연인이 하나 생기면은 소설 쓰듯이 글을 많이 씁니다.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관계도 갖고 또 어떻게 해서 헤어지고 하는 막장 아닌 막장 이야기들을 써서 진짜 한 권이 다될 정도로 써먹던 것도 있었고요. 네, 일부러 막 흘겼습니다. 일부러 누가 알아보지 못하게. 나중에 제가 다시 봐도 못 알아볼 정도로요. 그런 적도 있었고, 대신 대리만족을 그렇게 느낀 적도 있었죠. 어휴, 뭐 이렇게 얘기하다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네. 오늘의 주제는 선택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원래 제가 주제대로 말하려고 했던 삶과 죽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죽음의 기로에를 한 발자국이라도 나설 그런 용기? 자신감? 그런 게 생깁니까? 그건 용기도 자신감도 아닙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도 느꼈었어요. 남들 마냥 아유 그럴 용기 있으면 하루라도 더 살아라 그러는데 용기가 아닙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서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다고 막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뭐 영화의 필름처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멍해집니다, 진짜. 뭐랄까, 내가 여기 뛰어들면은 날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제 못 만날 사람들도 더못 만나겠지? 아니면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닐까?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은 잠시 정지되어 있거나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은 현실적으로요. 제가 그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편의점이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 없다고 해서 대체돼서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벌어지는 이 현실이 참 냉혹하고 냉정하더라고요. 누가 하나 죽었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서 나라가 잠시 아니면 세상이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적이 없더라고요. 참 냉혹한 현실이죠.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맞는 그런 시대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세상. 저는 지금 점점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아울러 어머니나 여동생처럼 화를 낼수 있으면 안 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는 더 아프고 한숨은 더 깊어지고 한숨은 지금 말하는 이 수만큼보다도 더 많이 내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혼을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슴 여기 한 언저리가 아파옵니다. 저의 선택은 말이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도 솔직히 살고 싶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 말대로 쨍하고 해뜰 날, 짠하고 큰거 하나 대박 터질 만한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한번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저한테는 불공정하고 너무 냉혹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조커처럼 그런 몸부림치는 그 춤이 무엇인지, 그리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버티고 남들 앞에서 웃어야 하고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저는 그 마음을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커이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저는 선택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선택,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선택, 그리고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웃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남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걱정이 없어야 남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선택의 기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아침 해가 한 2시간 있으면 떠오르겠지만 아침 햇살이 아무리 따뜻하고 눈이 부셔도요 마음 한켠에 이 선택이라는 그두 단어가 저를
다른 길로 선택하게 할까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선택이라. 제가 하고자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행복을 주고 받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과 죽음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노력하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선택의 길에 서 계십니까? 저는 살면서 선택의 길에 섰던 적이 딱 세 번 있었습니다. 전철역 노란선 안에서 있었고, 한강에 가서도 있었고, 지금 솔직히 지금도 그런 선택을 할 마음을 아직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더 노력해서 하다 보면은 나도 행복의 선택, 그리고 걱정 없는 선택,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뢰 같은 희망과 기대,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선택의 그 기준의 그 더딤은 너무 느리기만 합니다. 선택이라.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도 또 이런저런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저만의 푸념을 떨게 되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동네, 그리고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비행기나 배를 타고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선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떤 마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저에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자로서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